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들세렙으로 아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수정을 조금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더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슈페리얼 디비전하고 임페리얼 미들세렙으로 아테리에 슈페리얼 디비전과 임페리얼 디비전 두 개로 나뉘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네. 내 혈관의 기능입니다. 손상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이죠. 그래서 요 위로 하는 슈페리얼 디비전과 임페리얼 디비전,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죠.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의 슈페리얼 디비전, 슈페리얼 디비전하고 두 개로 크게 나뉘더라. 임페리얼 디비전, 슈페리얼과 임페리얼 두 개로 나뉘더라. 슈페리얼이 혈관이 몇 개로 이렇게 흩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세 개라고 그랬죠. 네 개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네 개로 나뉘지더라. 그래서 요 센트럴 슈페리얼 디비전과 임페리얼 디비전 센트럴 서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론탈 로브를 나눌 때는 총 몇 개로 나누냐라고 보면 총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M3 영역이고 여기가 M2 영역이고 여기가 M1 영역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많이 쓰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프리프론탈 모터 콜텍스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리모터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M1 영역이죠. 여기를 그래,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타나는 기능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 골을 잡습니다. 골. 여기에 골을 잡고 여기에 플랜이라는 건 계획이라는 건 거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플랜. 그리고 여기가 실행, 액션, 실행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기능상으로는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브로드만 영역으로 나눠봐라 그러면 여기를 9번, 10번, 11번 브로드만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프리모터 콜텍스의 브로드만 영역을 우리가 8번과 6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퍼스트 모터, 그렇죠. 프라이머리 모터, 소마토 모터, 모터 콜텍스를 브로드만 4번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프론탈 로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프론탈 로브의 정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또한 하나 더 여기에서 그래서 요 슈페리얼 디비전의 첫 번째 혈관이 요리로 프론탈로 가고 두 번째가 M2 영역 프리모터 영역으로 가고 세 번째가 센트럴 서커스로 가가지고 퍼스트 모터와 퍼스트 이쪽이 브로드만 3번, 1번, 2번이 퍼스트 소마토 센소리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마지막 4번이 파리에탈 로브의 안테리얼 파리에탈 로브로 이렇게 진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테리얼 파리에탈 로브로 진행합니다. 브로드만 영역은 5번. 브로드만 영역은 5번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4개로 정리하는 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이야기죠. 안테리어 파리탈로. 따라서 슈페리얼 디비전은 프리 프론탈, 그 다음에 프리 모터, 퍼스트 모터, 퍼스트 센서리, 그 다음이 안테리어 파리탈 로브로 이렇게 지배를 하더라.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요 슈페리얼 디비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브로카예요. 슈페리얼 디비전 이야기를 합니다. 슈페리얼 디비전. 슈페리얼 디비전. 여기가 브로카 에어리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로카 에어리어. 따라서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을 당하면, 손상을 당하면 브로카 에어리어가 손상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만은 몇 번? 45번, 44번 영역입니다. 슈페리얼 디비전 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모터죠. 여기가 모터가 손상을 될 수 있고, 여기가 센서리의 손상을 가질 수 있죠. 모터와 센서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안테리얼 파리에탈 로비니까 여기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연합 영역이거든요. 파리에탈 로비 하는 역할은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회의. 서로 모여서 프론탈 로브도 들어와서 회의하고, 테프랄 로브도 오고, 오시피탈 로브도 와가지고 섬유들이 전부 다 모이는 데가 파리에탈 로브. 그러니까 연합 영역입니다. 연합 영역.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가 연합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니글렉트. 니글렉트가 발생이 되고 실인증이 발생이 됩니다. 실인증. 들어봤죠? 예, 여러분들이 플립 러닝의 실인증이 나옵니다. 아노소그노시아, 아노소노그노시아라고 실인증. 실인증이라는 게 뭐죠? 또 실인증은 자기의 질병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아니,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마비가 되어 있는 사실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잘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잘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걷다가 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지? 하고 설명을 해도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실인적이죠. 지금 슈페리얼 디비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슈페리얼 디비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손상을 당했다. 이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손상당했다. 그러면 니글렉트와 실인증이 발생이 되는구나. 됐죠? 예. 예, 3번 쪽, 이쪽에 가는 게 손상당했다. 뭐 모터와 센서리의 마비 증상을 보인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쪽으로 가는 게 손상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브로카 에어리어도만, 여기를 브로카 에어리어는 슈페리얼 디비전 시작하는 쪽이니까 그거를 차치하고 슈페리얼 디비전이 나는 브로카 에어리어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 M2 영역이 됐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타나는 나타나는 증상은 뭐가 나타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 뭐 행위, 관념, 행위, 상실 이런 거 말, 이런 거는 임페리얼 디비전 쪽에 더 많이 나타나. 이 슈페리얼 디비전 쪽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임페리얼 디비전에 나와서 나중에 7번 영역,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로브 쪽이 그쪽을 담당합니다.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로브 쪽이 그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M2 영역이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여기는 운동의 계획이 잘 안 되겠죠. 운동의 계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운동의 플랜을 짜는 거나 운동의 순서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영역은 그렇겠죠. 6번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8번은 무슨 영역이냐면, 8번은 뭐다? 8번은 프론탈 아이 필드라고 이야기를, 프론탈 아이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눈이 추적하는 거예요. 눈을 추적하는, 안구 추적 능력입니다. 안구를 추적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구를 추적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프론탈 로브의 8번 영역이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 좌뇌와 우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좌뇌 쪽에서는 안구를 어디로 추적하게, 여기를 좌뇌라고 합시다. 이걸 나중에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좌뇌라고 하면, 요 뇌에서는 안구를 어디로 추적하게 만드냐 하면, 반대편을 추적하게, 반대편을, 눈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이쪽에 뇌에서는 눈을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추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쪽 뇌에서 이걸 쳐다보겠죠. 이렇게 가면은 반대쪽에서 이쪽을 따라가게 만들겠죠. 이해가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쪽 뇌에서는 몇 번 뇌신경을 지배를 해야 됩니까?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다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뇌에서는 반대편은 몇 번? 6번이 됩니다. 이거 기억이 잘 계산이 안 되면 보세요. 네, 이쪽 뇌에서 이 눈이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 눈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라테랄 렉투스 머슬이죠. 그럼 앱두센스 넓어 아리가 유클레우스죠. 그럼 6번이죠. 여기서 6번을 지배해야 되고 같은 쪽에서는 여기에서는 메디알로 가야 되죠. 메디알 렉투스 아이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쪽 눈은 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메디알이죠. 메디알 렉투스 아이가 그리고 이쪽 눈은 어디로 가야 된다? 라테랄 렉투스. 그러니까 이쪽은 6번을 지배해야 되고 이쪽은 3번을 지배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눈을 어떻게 이쪽은 이쪽을 보내고 요 코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쪽을 보내죠. 3번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지배하는 거, 안구 영역은 이마엽의 안구 추적 능력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손상당했다. 여기가 손상당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눈은 어디로 한다? 이쪽으로 와요. 눈은 반대로 돼 있다고 눈이. 이쪽이 손상되면 눈은 어디로 돼 있냐면 요렇게 눈이 요렇게 치우치는 거. 눈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 이쪽이 손상당하면 손상당했을 때는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병변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구를 추적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 8번의 뇌신경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프론탈 아이 필드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프론탈 아이 필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리프론탈 영역입니다. 이 프리프론탈 영역은 움직임의 목표를 잡는데 이 프리프론탈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다시 나눕니다. 자, 프리프론탈을 다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더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터랄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영역과 메디알 프리프론탈 영역과 또한 어디? 오르비토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뉜다 이거죠. 세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제목이 뭐냐면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중에 슈페리얼 디비전을 하고 있어요. 큰 제목을 잘 알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론탈을 세 가지로 나뉘더라. 아, 슈페리얼 디비전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라테랄 프리프론탈의 역할은 뭐냐면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목표를 잡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집행입니다. 목표를 집행하기 위해서 라테랄 프리프론탈은 라테랄 쪽 바깥쪽에 있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테랄 프리프론탈은 바깥쪽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목표를 잡아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컵을 잡으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라테럴 프리프론탈은 이 컵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내가 팔이 좀 아프면은 요 숄더 조인트가 좀 아프면은 이렇게 숄더를 올려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좀 더 내가 좀 장애물이 있다면 좀 피해서 좀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게 라테럴 프리프론탈이에요. 근데 이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집스러워져. 융통성이 없이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라테랄 쪽입니다. 라테랄. 슈페리얼 디비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론탈의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르비토 프리프론탈, 오르비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눈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여기 있죠. 눈의 바로 위에가 뭐냐? 눈의 바로 위에가 오르비토 프리프론탈이라는 얘기다. 눈의 바로 위에. 눈의 바로 위에를 프리프론탈 이쪽은 뭐냐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쪽은 뭐? 어? 이쪽을 뭐라고 한다? 오르비토 프리프론탈 영역 충동을 억제합니다. 충동을 억제합니다. 이쪽이 충동을 억제하는 영역을 합니다. 오르비토 프리프론탈. 요 바닥 쪽이죠. 바로 바닥 쪽. 바로 이쪽을 우리가 11번이죠. 브로드만 11번 영역. 요걸 오르비토 프리프론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충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손상당하고 나면 무슨 뭐가 있냐면은 욕구 조절이 안 돼요. 욕구 조절이 안 됩니다. 욕구 조절이 잘 안 돼서 욕을 한다거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의 조절이 잘 안 돼요. 마약 이런 것들도 전혀 성적 욕구 조절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미들 세레브라 테리의 슈페리얼 디비전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메디알 쪽이니까 안쪽이겠죠. 이거는 안쪽이니까 이것만 ACA 안테리어 세레브라 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테리어 세레브라 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나중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려고 안 해. 무동증, 무언증,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무의지증, 아무 의식 없어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요. 따라서 프리프론탈은 총 세 가지로 나뉘더라. 프리프론탈은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라테럴 프리프론탈하고 오르비토 프리프론탈은 MCA 지배를 하고, 메디얼 프리프론탈은 누가 지배한다? ACA가 지배한다. 안쪽에 있으니까 ACA가 지배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이제 임페리얼 디비전입니다. 임페리얼 디비전도 총 4개로 나뉠 수가 있더라. 그렇죠? 앞쪽으로 하나 가고 중간 뒤쪽, 아주 뒤쪽,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임페리얼입니다.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임페리얼 디비전입니다.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임페리얼 디비전입니다. 임페리얼 디비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1번, 2번, 여기도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상. 그래서 이 1번은 이 앞쪽으로 아주 앞쪽으로 아예 갑니다. 그래서 폴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템포. 근데 슈페리얼 디비전을 보니까 프론탈 로브과 파리에탈 로브를 지배하죠. 슈페리얼 디비전은 맞죠? 임페리얼 디비전을 보게 되면은 템포랄 로브과 파리에탈 로브 갑니다. 옥시피탈 로브 누가 가겠노? PCA가 가겠죠?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앞쪽, 템포랄 로브의 아주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만 영역 38번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이쪽은 좀 림빅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모션에 연결이 됩니다.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이모션이 뭐지? 감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은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이모션과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이쪽은 청각입니다. 청각. 오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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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입니다. 청각. 브로드만 영역 41번. 42번입니다. 브로드만 41번, 42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이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죠.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됩니다. 브로드만 영역 22번, 39번, 40번, 앵귤라 자이러스, 슈프라 마질랄 자이러스, 슈페리얼 템포랄 자이러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또한 이렇게 가서 이 템포랄 바닥 쪽을 또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이 들어왔을 때 이 시각의 정보가 들어오면 템포랄 롬의 바닥 쪽을 거쳐서 옥시피탈 롬으로 가요. 템포랄 롬의 바닥을 쭉 타고 들어가서 옥시피탈 롬으로 갑니다. 템포랄 롬의 바닥 쪽으로 가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주얼 레디에이트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주얼. 비주얼 레디에이션. 시각 방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 방사다. 그러니까 3번 영역은 요 영역까지 같이 먹여 살리는 영역이죠.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 보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보면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여기가 비주얼 필드가 있고 여기가 눈이 있고 요거는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시각 교차가 있고 여기에 살라무스가 놓여져 있고 여기가 살라무스입니다. 살라무스, 살라무스. 이건 눈이고 이건 비주얼 필드고 그 다음에 옥시피탈 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눈에 의해서 눈이 시각 비주얼 필드에서 비주얼 필드에서 시각의 정보가 들어오면 옵티키아즘, 옵티키아즘을 통해서 옵티키아즘은 살라무스 앞쪽에 있습니다. 옵티키아즘을 통해서 살라무스하고 연접이 되고 살라무스에 어디하고 연접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쪽 무릎체입니다. 여기에 연접을 해서 옥시피탈로브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살라무스에서 옥시피탈로브로 갈 때 요게 어디를 이 위치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템포랄로브의 바닥이다. 템포랄로브의 바닥을 거쳐서 옥시피탈 로브로 가더라. 이게 비주얼 레디에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4등분까지도 배웠지만 지금은 2등분으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디알 쪽, 메디알 쪽은 반대로 넘어가서 메디아라고 연접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반대 메디알 쪽. 자, 메디알은 반대로 넘어와서 메디알과 연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테랄은 라테랄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 쪽으로 가죠. 자기 쪽으로 가서 연접을 해서 옥시피탈로브로 이렇게 가죠. 자기 쪽은 라테랄은 자기 쪽으로 가서 옥시피탈로브가 이렇게 연접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슈페리어와 이페리어를 다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레프트고 이쪽이 라이트 좌뇌와 우뇌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좌뇌 쪽 이쪽이 이쪽에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요 눈도 보니까 여기도 요 눈의 반을 레프트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을 레프트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을 뭐라고 할까?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레프트가 손상되었다 이러면 따라가면은 이쪽이 손상되는 거죠. 여기가 손상되니까, 여기가 손상되니까 따라가면 이쪽이 손상되고 또한 이쪽도 이렇게 따라가면 이쪽이 손상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측 반맥증이다. 레프트가 손상되면 눈에서도 같은 쪽이 손상당하는 동측 반맥증의 증상을 보이더라. 어디에서? 3번 쪽에서 동측 반맥증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측 반맥증을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4번 영역을 보게 되면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레어입니다. 여기가 4번은 브로드만 영역, 7번 영역이고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 아까도 우리가 좀 전에도 파리에탈 로브 연합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슈피럴 디비전의 4번은 시인증과 니글렉트 쪽이었죠. 그리고 이쪽에 임페럴 디비전 쪽에 이쪽 역시도 니글렉트는 당연히 가져갑니다. 니글렉트 요 연합 피질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져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프락시아를 가져갑니다. 아프락시아가 뭐더라? 실행증의 증상을 보이더라. 이 실행증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행증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냐라면 관념 행위 상실증과 관념 운동 행위 상실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두 개로 나뉘더라. 7번 영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걸 보게 되면은 관념행위상실증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칫솔인지를 몰라요. 칫솔인지를 몰라. 칫솔이 치약을 묻혀서 닦아야 되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개념이 안 잡힌 겁니다. 관념 행위 상실증이고 관념 운동 상실증은 순서의 오류를 보입니다. 치카치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그 순서를 빼뜨려요. 치약을 묻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순서의 오류나 속도의 오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관념 운동 행위 상실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 영역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 영역을 보이고 있더라. 자, 다시 이제 한 번 더 되풀이 한번 해보면 미들 세레브라테리의 슈페리얼 디비전 쪽이 손상당했다. 그럼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해보세요.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했다. 나타나는 증상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나타나는 증상 그러면 브로카 아파지아 생기죠? 브로카 아파지아 생기고 모터의 마비 증상 보이겠죠? 센서리의 마비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프리프론탈 여기 운동 계획의 뒤죽박죽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프리프론탈에 보게 되면은 목적 이쪽에 보면은 융통성이 없게 되고 또한 욕구 조절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이게 되고 이쪽 뒤로 간다면은 니글렉트 증상이 보이고 실인증 보이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했다. 나타나는 증상 보이세요? 보여준다 이러면 제일 베로니케 아파지아 보이겠죠? 네. 베로니케 아파지아 보이고 오디트리 쪽 손상을 보일 수도 있고 앞쪽 이모션의 이상도 보일 수도 있고 동측 반맥증 보이고 있고 니글렉트와 실행증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각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중에 또 하나 더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가 라테랄 쪽을 대뇌 라테랄 쪽을 쫙 지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쪽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를 지배하냐? 베이지알 강글리아를 지배합니다. 베이지알 강글리아를 지배하는 게 MCA는 베이지알 강글리아 쪽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살라무스고 여기가 베이지알 강글리아 쪽이죠. 베이지알 강글리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요렇게 지배하는 혈관의 이름을 우리가 요렇게 하는 것을 렌즈핵이라고 그러죠. 렌즈핵이라고 그러고 요 반을 요렇게 나누어서 요 뒤로 가는 걸 스트리아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트리아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렌즈핵이고 여기는 글루부스 팔리드스를 제외하고 스트리아툼이라고 하고 렌즈핵은 글루부스 팔리드스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렌티큘로 스트리아트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렌티큘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 굉장히 어렵죠. 큘로 스트리아트 아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베이자 요 말은 무엇이냐면 베이자 강글리온을 지배하는 아테리구나.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베이자 강글리아를 지배하는데 요쪽으로 살라무스와 베이자 강글리아 사이로 살라무스와 베이자 강글리아 사이로 뭐가 이렇게 지나가냐면 대뇌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신경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를 뭐라고 했다? 인터널 캡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널 캡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인터널 캡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인터널 캡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터널 캡슐을 지배하고 있는 게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입니다. 물론 요 살라무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쪽이 살라무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먹이 살리고 있는데 이쪽에 앞에 있는 베이자 강글리아 쪽은 인터널 캡슐 쪽은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좀 많이 당해요. 뇌졸중 환자 중에도 인터널 캡슐 쪽이 손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베이자 강글리아 쪽 렌티큘러 스트리아트 아테리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안쪽입니다. 이쪽이 손상을 당했다 그럼 나타나는 정상이 뭐가 되어있노? 헤미플레지아가 나타나겠죠? 헤미플레지아 경직성 마비가 나타납니다. 경직성 마비 스파스틱 헤미플레지아가 나타나는 거고 또한 얼굴 쪽 페이스 얼굴 쪽에 마비 증상 센서리와 모터와 센서리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조음장애도 나타납니다. 조음장애 조음장애라는 것 말이 입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속에서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입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9번 뇌신경과 12번 뇌신경이 내려올 때 이쪽이 어택을 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9번 삼킴이고 12번 혀니까 이게 잘 협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터널 캡슐에 의해서는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세 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CA입니다. ACA 안테리얼 세레브랄 아테리죠. 안테리얼 세레브랄 아테리 쪽입니다. 안테리얼 세레브랄 아테리 쪽을 보게 되면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가 됩니다.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를 안쪽이죠. 안쪽입니다. 대뇌의 안쪽을 보여주고 있죠. 대뇌의 안쪽입니다. 대뇌의 안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뇌가 있다. 이제 대뇌의 안쪽이에요. 수박이 있으면 빨간색 부분입니다. 수박의 파란색보다 수박의 빨간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수박의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에 제일 빨간색 부분에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것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입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펼쳐져 있죠. 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를 감싸고 돌아가는 게 뭐다?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다? 림빅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니까 림빅 시스템입니다. 림빅 시스템.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무엇을 먹여 살리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림빅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림빅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파리에토 옥시피탈, 파리에토 옥시피탈 설커스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프론탈롭의 안쪽이죠. 프론탈롭의 안쪽을 지배를 하고 있고 또한 파리에탈롭의 안쪽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게 ACA입니다. ACA. 그러면 PCA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지배하겠죠. PCA다 그러면 템포랄롭의 안쪽과 옥시피탈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테리어 세레브라 근데 이거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전체에 한 3%밖에 뇌졸중 환자의 3%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그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혈관이 작겠죠?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혈관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혈관이 작아서 그쪽으로 혈전 자체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쪽에 손상률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이니까 저쪽에 보니까 3번 영역이겠죠. 세 번째는 저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퍼스트 소마토 센소리 에어리아의 내측부리죠. 그렇죠? 어? 이쪽 부위. 이거 내측 부위 아이가 여기. 그렇죠. 내측 부위입니다. 내측 부위. 그러니까 이쪽 부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바지 쪽을 지배하겠죠? 바지 쪽을 지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지 쪽을 지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지 쪽을 지배하더라. 하지를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를 지배하더라. 자, 그래서 프론탈롭 쪽에 보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요 세 번째로 이렇게 가는 게 안쪽으로 가는 게 이게 모터와 센서리, 안쪽의 모터와 센서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다. 라고 안쪽을 지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요 3번은 하지 쪽. 그렇죠? 하지 쪽, 레그 쪽을 지배하는 거다. 뭐, 브로드만 4번에, 브로드만 안쪽에 4번 영역이 되겠죠. 브로드만 안쪽에 4번 영역이 이쪽으로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에 3번, 1번, 2번이겠죠. 3번, 1번, 2번이고 이건 안쪽에 4번 영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겠죠. 아 그리고 요 영역이죠. 이제 요 영역은 SMA입니다. 스플리멘토리 모터 에어리어입니다. 요게 요 브로드만 6번 영역인데 6번의 안쪽은 SM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SMA, Supplementary 보완 운동 영역입니다. 보완 운동 영역. SMA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은 좀 더 복잡한 순서입니다. 복잡한 순서와 양손의 운동을 하는 게 SMA의 사항입니다. 좀 더 복잡한 운동을 하는 게 SMA의 역할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쪽이죠.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메디알 프리 프론탈 영역이죠. 메디알이죠. 아까 ACA 안쪽에 메디알 프리 프론탈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한다? 뭐 했어요? 아까 동기부여였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무동증.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무언증,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의지증,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우선 싱귤레이터 자이러스 쪽을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어차피 림빅이 하는 역할이 메모리와 이모션에는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요 바로 밑에가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코르푸스 칼로즘이 자리 잡고 있다. 코르푸스 칼로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량이죠. 뇌량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되는 것. 뇌량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코르푸스 칼로즘이다라고 이야기. 이쪽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죠. 저쪽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하는 일을 우뇌가 하지를 못하는 뭐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 외계인 손 증후군이 생기죠.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이쪽 4번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니글렉트는 당연히 오겠죠. 그렇죠? 파리에탈 롭 쪽이니까 니글렉트는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이다 그러면 좌뇌와 우뇌에서 이렇게 보면 좌뇌는 이성의 뇌고 우뇌는 좀 감성의 뇌입니다. 따라서 왼손은 뭐 감성의 손이고 오른손이 이성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뭐 하고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 코르푸스 칼로즘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왼손으로 자기 옷을 벗고 있어요. 벗고 오른손으로 다시 위에서 잠그고 있는 거. 왼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고 오른손은 뭐 하고 있다? 내고 있고. 이런 게 에어리언 핸드신 서로 소통을 안 해. 자네와 우네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좌측 손으로 그렇죠? 뭐를 이렇게 사람을 때릴 이렇게 막 하고 우측 손으로 이걸 막아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게 보여지더라. 이게 ACA죠.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어의 증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테리얼 세레브라 아테리.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죠.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면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입니다. 조금 참아보세요. 한번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자 이게 전체적인 이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부터는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저
저 스파이널 코드, 여기에서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메둘라 폰스 미드브레인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스파이널 코드를 먹여 살리는 게 안테리얼 스파이널 아테리입니다. 안테리얼 스파이널 아테리가 스파이널 코드를 먹여 살려요. 이렇게 와서 요거는 다시 여기 이제 C코드로 들어오면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C코드로 들어오면 요것이 버테브랄 아테리로 요렇게 버테브랄 아테리로 요렇게 갑니다. 버테브랄 아테리로 가가지고 버테브랄 아테리가 가갖고 요 메둘라가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테브랄 아테리가 요거 이렇게 쭉 올라와서 버테브랄 아테리까지 요렇게 버테브랄 아테리가 메둘라 쪽까지 버테브랄 아테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요렇게 오고 버테브랄 아테리가 다시 분화되고 요 메둘라에서 하나로 뭐가 올라온다? 베질라 아테리가 올라옵니다. 베질라 아테리. 바닥 동맥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올라올 때 메둘라 쪽에서 좌우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뭐냐면 픽하고 폰스 쪽으로 좌우로 먹여 살리는 게 에이카가 되고 미드브레인 쪽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스카가 되고 스카 그 올라와가지고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게 PC예요. PC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PCA는 PCA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미드브레인의 앞쪽과 그 다음에 템포랄 로브의 바닥과 옥시피탈 로브로 가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는 거예요. 혈관 자체가 그러한 경로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쭉 올라와서 스파이널 코드를 먹여 살리고요. 그리고 C코드에서 C7번부터 버테브라 아테리가 분화되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여기서 분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버테브라 아테리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통해서 심장에서 올라와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통해서 버테브라 아테리를 연결시키고 그 버테브라 아테리는 베질라 아테리를 통해서 쭉 올라가요. 이 베질라 아테리가 각각 메둘라에서는 포스테리어 임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를 만들고 폰스에서는 안테리어 임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를 만들고 위쪽에서는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를 만들고 그리고 베질라 아테리는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하고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분화가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분화 안 돼요. 어디서 분화되노? 인테리어 캐로티드 앞에 이거는 요 라인보다 더 앞쪽에서 아예 따로 분화됩니다. 인테리어 캐로티드 아테리,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 아올타에서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MCA, ACA로 가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심장에서 나왔고 아올타를 통해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통과해서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가지고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 그 다음 버테브라 아테리, 베질라 아테리, PC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분화가 틀립니다. 이 그림은 그려지죠? 이쪽으로 앞쪽으로 오는 게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오는 게 버테브라 아테리야. 버테브라 아테리에서 PCA가 나오는 거고 피카, 에이카, 스카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만드는 것은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하고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아예 진행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PCA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요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보다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보다 더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 라인에서 나오는 게 버테브라 아테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고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똑같은 말이에요.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하고 익스트랄 캐로티드 아테리 두 개로 분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질문할까? 자 이렇게 해서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미드브레인 라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더라. 그래서 미드브레인 라인을 먼저 짚으면 PCA입니다. PCA에서 미드브레인 라인을 먼저 짚어보면 자
아, 미더브레인입니다. 미더브레인, 미더브레인 라인이죠. 미더브레인에서 PCA입니다. PCA는 앞쪽을, 이쪽을 건드려줍니다. 앞쪽을, 이쪽을 건드립니다. PCA는 이쪽을, 미더브레인의 이쪽을 건드려줍니다. 미더브레인 라인에서 이쪽을 건드려버리니까 나타나는, 자, 미더브레인 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더브레인 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더브레인 라인.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PCA를, 예. 그래요. 그렇게 여기에, 여기가 3번 내신경이고,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고, 요게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나와요. 그때는 요래 나온다 했나? 고거나 고거나 똑같아요. 여기가 손상됐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손상됩니다. 예, 여기가 요래 손상됩니다. 이쪽이 손상을 됩니다. 이쪽이 손상을 됩니다. 따라서 PCA는 PCA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다. 그러면 이쪽이 손상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손상을 보입니다. PCA다. 그러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손상을 보입니다. 콜티코 벌바, 뭐 얼굴을 지배하는 것도 당연히 손상당하겠죠? 얼굴을 지배하는 것도 당연히 손상당합니다.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손상을 당하고 두 번째 손상을 당하는 게 3번 내신경과 3번 내신경도 손상당하고 또한 뭐도 손상당한다?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어스도 손상당하니까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어스는 동공의 축소죠. 동공의 축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뭐가? 웨버. 저 있죠? 웨버. 웨버 신드롬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PCA, 미드브레인 라인입니다. PCA에서 미드브레인 라인이 손상을 당하니까 어떤 증상을 보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나갑니다. 또한 얼굴을 지배하는 콜티코 뉴클레오스 트랙도 나가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콜티코 뉴클레오스 트랙도 나갑니다. 당연히 나가겠죠. 나갑니다. 그 다음이 3번 내신경도 나가고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어스도 나갑니다.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어스가 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웨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3번 내신경이 나가니까 안쪽으로 안 오겠죠? 안쪽으로 못 오겠죠? 메디얼 렉투스 나가죠? 어? 인페리얼 렉투스 나가죠? 인페리어 오빌리크 나가죠? 그렇죠? 슈페리얼 렉투스무스 나가죠? 그쪽은 다 안 된다고.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동공 축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드브레인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나가는 요 레드 유클레우스 쪽을 침범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미드라인 쪽인데 베질라 아테리의 브런치. 요거는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가 아니에요.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가 아니고 베질라 아테리가 가운데로 쭉 올라온다 그랬죠? 예? 가운데로 쭉 올라오는데 요 가운데로 올라오는 이 베질라 아테리의 브런치가 레드 유클레우스를 손상시키는 병이 있어요. 레드 유클레우스를 손상시켜 갖고 이렇게 나오 레드 유클레우스가 나오 이 손상되니까 레드 유클레우스가 이렇게 손상되니까 레드 유클레우스 상지의 굽힘에 작용한다 그랬죠. 레드 유클레 상지의 굽힘 뭐 이 조절을 잘 하지를 못하니까 뭐가 되냐면 손에 떨림이 생겨.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손에 떨림이 생긴다고. 어? 손에 떨림이 생긴다. 그거를 우리가 아탁시아라고 하는데, 림의 아탁시아다. 림 아탁시아를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림의 아탁시아. 손에 떨림이 생기는 걸 림의 아탁시아다. 생기는 걸. 이거를 베네딕트 신드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딕트 신드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림의 아탁시아처럼 생기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딕트 신드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PCA의 손상이 아니고 무엇의 손상이다? 베질라 아테리의 손상입니다. 베질라 아테리 쪽에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PCA에서 우리가 대뇌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템포랄 롬의 바닥 쪽을 지나가지고 옥시피탈 롬으로 간다 그랬죠? 그 바닥 쪽을 지나가니까 이쪽을 지나가는 경로 중에 하나가 뭐다? 37번이 있습니다. 37번. 37번이 하는 역할이 뭐다? 37번이 하는 역할이 안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안면 인식. 그래서 PCA인 경우에 안면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안면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여기에 템포랄 바닥 쪽으로 지나가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인페리얼 디비전 쪽에 미들 세레브라 아트리의 인페리얼 디비전도 템포럴 로브의 바닥을 지나갔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거하고 포셀 세레브라 아트리도 같은 쪽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네. 이쪽에 비주얼 레디에이션이 손상당하겠죠? 동측 반맹증이 생기죠? 동측 반맹증이 당연히 이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템포럴 로브의 바닥 쪽을 지나가니까 림빅에 디스펑션이 생깁니다. 메모리와 이모션에도 영향을 끼치죠. 템포랄 로브는 림빅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안면 인식장애도 보이고 있고 살라무스 쪽 아까 이야기했던 살라무스 쪽도 이 PCA가 좀 지배를 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CA, PCA, ACA 세 가지를 했죠? 그렇죠? 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걸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마지막 시간에 요 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스카입니다. 스카죠. 스카입니다. 이제 PCA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카 슈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 슈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쪽을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앞쪽을 손상당하니까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콜티코 뉴클레오스 트랙이 손상당하고 그다음 3번과 에디거 베스팔 뉴클레오스 손상돼서 외부 증후군이 생기고 또한 템포럴로의 바닥으로 지나가니까 안면 인식장애와 동측 반맹증 림빅의 디스펑션 시각의 결손은 당연히 생기죠. 시각은 당연히 나갑니다. 시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옥시피탈로비이기 때문에 시각의 결손은 생깁니다. 시각의 결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카입니다. 스카 부분이죠. 지금 이쪽 부위는 내 혈관 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카의 영역을 우리가 이쪽 보게 되면 스카입니다. 스카. 슈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입니다. 왜 세레벨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뭘 한다? 손의 쪽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손의 쪽을 지나가요. 근데 이걸 지나갈 때 요거는 좀 중앙의 라테랄 쪽을 지나갑니다. 미드브레인 라인에서도 어디를 지나가느냐라고 쳐다보니까 요 부위를 조금 지나가. 요 부위를 이 부위가 스카가 지나가는 경로가 됩니다. 이쪽 부분. 요 부위가 스카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카가 요쪽 부위가 지나갑니다. 요 부위가 스카의 영역이고 요 부위가 스카의 영역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나머지 부분들이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고 가운데 부분은 베질라 아테리겠죠?
그렇게 되겠죠. 가운데는 베질라 아테리고, 그리고 이쪽 부위는, 그렇죠.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가 되고, 요 부위가 스카, 스카가 지나가더라, 라테랄죠. 요 부위가 스카가 지나가는 경로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가 스카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스카가 지나가는 이 경로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스카가 지나가는 경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라테랄 쪽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쭉 하는 이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라테랄 쪽이 라테랄 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트리제미날과 라테랄은 트리제미날하고 또 뭐가 있냐면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이 라테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라테랄 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트리제미날입니다. 트리제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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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제미날 렌미스커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이 딱 나옵니다. 라테랄이다 그러면 스파이노살라믹 트랙과 트리제미날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리제미날, 트리제미날이 보여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갑니다. 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테랄이다 그러면 교감신경계도 여기에 보입니다.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그리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 손의 다리 위 메들 미드브레인이니까 위 손의 다리가 또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위 손의 다리가 놓여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손의 다리가 놓여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카가 손상당했다. 그러면은 스카가 손상당했다. 그러면 불러보십시오. 등에 손상당하게 해서 스카가 손상당했다. 그러면 위 손의 다리이기 때문에 아탁시아 생기겠죠. 아탁시아 생깁니다. 조금 림 쪽으로 아탁시아겠죠. 아까 림입니다. 여기가 레드 유클리오스가 있기 때문에 사지 쪽입니다. 사지 쪽. 림을 손 쪽으로 해서 다리를 손의 쪽에서는 트렁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손 쪽을 림 쪽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탁시아 생기겠죠. 그 다음에 트리제미날이 손상당했으니까 얼굴에 감각이 없겠죠. 얼굴의 감각 쪽이 나가게 되겠죠. 트리제미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트리제미날이 가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 폰스 쪽입니다. 폰스 쪽.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세 번째 STT가 이야기하니까 반대쪽에 뭐가 생기겠나? 반대쪽. 반대쪽 페인과 템퍼라처가 손상당하겠죠? 반대쪽에서 넘어온 거. 반대쪽에서 넘어온 페인과 템퍼라처가 손상당하는 겁니다. 페인과 템퍼라처는 어디서 척수에서 반대로 넘어온다 이가 반대로 넘어서 쭈글로 오지? 쭈글로 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네 번째는 교감신경이 손상당합니다. 교감신경이 손상당하니까 교감신경이 손상당하면 동공 확대 축소?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되죠? 이거를 뭐냐면 호너, 호너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호너스 신드롬. 호너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탁시아, 얼굴 감각이 이상, 반대쪽 페인과 템퍼라처의 손상, 호너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굴 감각이 이상은 같은 쪽이 나타나죠. 이건 당연히 같은 쪽 들어온 게 들어와서 반대로 넘어가니까 들어온 게 같은 쪽, 손상당한 같은 쪽에 얼굴의 감각에 손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각에 손상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스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이카죠? 에이카입니다. 에이카. 에이카 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스카를 했으면 그 다음이 이제 에이카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세레벨라 사인 님의 아탁시아 생기고 스파이널 이거 저 STT 스파이널 살라미 트랙 호너 신드롬 이런 게 보이고 있더라. 호너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에이카입니다. 에이카. 에이카가 되겠죠. 에이카는 폰스 쪽이죠. 에이카는 폰스입니다. 에이카. 자 에이카. 안테리얼 임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가 되고 이거는 폰스 쪽을 지배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폰스입니다. 자 폰스 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폰스입니다. 폰스 쪽에서 이렇게 폴스 벤트리클 보이고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보이고 안쪽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단면도가 되겠죠. 폰스의 단면도인데 에이카는 어디 쪽 손상을 당하냐라고 보면 에이카는 폰스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손상을 입힙니다. 이게 에이카입니다. 에이카. 에이카가 손상당하는 영역입니다. 에이카가 손상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에이카가 손상을 당하니까 여기에서 아까 했던 대로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이쪽에 라테럴 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라테럴 쪽에 뭐가 있다? STT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라테럴 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트리제미날 보여야 되죠? 트리제미날 보여야 되고 또한 교감 하나 보여야 되고 또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는 중간 손의 다리죠. 중간 손의 다리. 이렇게 요거는 라테랄 쪽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럼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라테랄 쪽에 요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폰스에서 또 이제 보여주기. 요거는 미드브레인하고 똑같이 요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이 라테랄 쪽에 여기 요 메디알에서 라테랄 쪽으로 요렇게 가는 게 에이카입니다. 메디알에서 라테랄 쪽으로 가는 게 요 혈관의 주행 방향입니다. 요게 에이카입니다. 에이카. 에이카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또 하나 여기에서만 폰스에서만 보여지는 게 폰스 이 베스티블라가 요 베스티블라가 하나가 보여집니다. 폰스에서 슈페리얼 뉴클레어 폰스 베스티블라는 총 4개의 핵으로 되어 있는데 슈페리얼 뉴클레어스, 라테랄 뉴클레어스, 메디알 뉴클레어스, 임페리얼 뉴클레어스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슈페리얼 뉴클레어스는 폰스 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스티블라 뉴클레어스가 이 폰스 쪽에서 하나가 보입니다. 폰스 쪽에서 하나가 보이고 또한 여기에 7번 내신경과 6번 내신경이 이렇게 있죠. 폰스에서 7번과 6번 내신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내신경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7번 내신경이 요렇게 나가고 6번 내신경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둘 다 걸려요. 요 위치에서 둘 다 걸려요. 그리고 스파이노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요렇게 걸리겠죠.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요렇게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걸 보면 차례대로 이제 에이카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차례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손상 당하죠? 반대쪽이죠. 반대쪽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손상 당하죠? 그렇죠? 네, 저 차례대로 같이 이제 봅시다. 두 번째는 어디가 손상당하고 반대쪽 스파이노 살라미 트랙 손상당하죠? 스파이노 살라미 트랙. 요거는 척수에서 반대로 넘어와서 올라오니까 당연히 올라온 거에 반대쪽에 통증막 페인의 손상을 당하겠죠? 이거 손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쪽 볼까요? 같은 쪽. 같은 쪽은. 자, 같은 쪽이다 그러면 트리제미날 5번 손상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 6번 손상당하죠? 7번 손상당하죠? 8번 손상당하죠? 이렇게 손상합니다. 그래서 5번 손상돼서 얼굴의 감각이 손상당하고 6번 라테랄 렉투스 머슬 눈의
라테랄메투스머슬이 손상당하고 7번 얼굴에 운동이 손상당하고 8번은 베스티블라니까 버티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고 버티고 그 다음에 눈알의 흐름 눈의 흐름 니스타그무스 이것도 생길 수가 있죠. 버티고 니스타그무스도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증상을 보이죠.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교감신경에 이상이 있으니까 뭐 호너 그렇죠? 호너 호너스 신드롬 호널 신드롬도 보이죠. 에이카입니다. 호널의 호너 신드롬도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호너 신드롬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 자, 메디알 레둘라리 신드롬입니다. 메디알입니다. 메디알 메둘라리입니다. 메둘라리 신드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올 때 요 스파이널 지금이 요 메둘라니까 요 부위죠. 요 부위를 이야기를 할 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미드라인 쪽으로 이렇게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이렇게 오고 양쪽으로 버테브랄 아테리가 이렇게 만나는 쪽입니다.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리고 라테랄 쪽으로 피카입니다. 피카. 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버테브랄 아테리죠. 자, 메디알 쪽으로는 버테브랄 아테리와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가 메디알 메둘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메디알 메둘라리는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하고, 그 다음에 버테브랄 아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요거 하고 나서 라테랄 메둘라리 신드롬이다 하면 피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메디알 메둘라리 신드롬을 이야기하니까 뭐가 손상이 되었냐 라고 물어보면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하고 버테브랄 아테리가 손상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버테브랄 아테리하고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하고 버테브랄 아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메둘라에서, 자, 메둘라의 단면도죠. 메둘라의 단면도입니다. 자, 안쪽으로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단면도가 있을 때, 메디알 쪽이죠. 요 메디알 쪽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하고 버테브라 아테리인데, 메디알 쪽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메디알 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브레인스템의 핵을 이야기했을 때 생각은 지금 안 나겠지만 메둘라 쪽에서는 12번 뇌신경이 가장 메디알 쪽에 놓여져 있어요. 뇌신경의 12번이 가장 메디알 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12번 뇌신경하고 그 다음 메디알 렘미스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알 렘니스커스입니다. 메디알 렘니스커스 요게 놓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라테랄 쪽 할 때 라테랄 렘니스커스는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을 이야기하는 거고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는 라테랄 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메디알 렘니스커스다 라는 건 이 메디알 렘니스커스는 뭘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유 감각의 전달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고유 감각의 전달 경로를 메디알 렘비스커스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디알 렘비스커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디알 렘비스커스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이렇게 있죠. 요 세 가지입니다. 12번 뇌신경과 고유 감각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손상당하는 것이죠. 이게 안테리어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과
버테브랄 아테리오 스파이널 아테리와 버테브랄 아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이게 손상을 당했다 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고유 감각이 날아가겠죠. 고유 감각의 정보가 날아갑니다. 고유 감각의 정보니까 반대쪽이겠죠. 밑에서부터 반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쪽 컨트롤 라테랄 반대쪽 고유 감각의 정보가 날아가고 고유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콜티코 반대쪽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니까 모터의 정보가 날아갑니다. 모터가 반대쪽에 모터 정보가 날아가죠. 두 번째는 12번 뇌신경이 손상을 당하는 거죠. 12번 뇌신경이 나오는 것이 손상당하니까 어떻게 손상당하냐 보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쪽에 우리가 대뇌거질이 이렇게 있으면 12번 뇌신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12번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반대쪽 지배 이렇게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쪽이 손상당하면은 여기가 손상당하니까 이렇게 혀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 말을 요 프린트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로모터 유런이 손상되면 손상된 쪽으로 혀가 편이되더라. 이렇게 이게 편이되는 게 혀는 내미는 게 수축이에요. 그냥 한쪽이 마비가 있으면 마비된 쪽으로 이렇게 편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여기가 마비 증상을 보이니까 혀는 이쪽으로 편이가 되죠. 로모터 유런이 손상되면은 이쪽으로 편이가 됩니다. 손상된 쪽으로 편이가 되고 여기가 손상을 되면 손상된 쪽 반대쪽으로 편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위에가 손상되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배되면 손상된 쪽 반대쪽 따라서 12번 뇌신경은 어퍼모터 유런 손상일 때는 손상된 곳과 컨트롤 라테랄 반대쪽이고 로모터 유런인 경우에는 입시 라테랄 쪽으로 치우친다. 혀가 치우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쪽이 로모터 유런 쪽이 되고 이쪽이 어퍼 모터 유런 쪽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요게 그러니까 메디알 메둘라리 신드롬은 피카 쪽이 아니고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테리와 그리고 또 뭐다? 버테브라 아테리 쪽에 의해 생기고 세 가지를 보죠. 12번하고 메디알 렛미스커스와 메디알 렛미스커스는 고유감각의 도잘 컬럼 메디알 렛미스컬 패스웨이라 해서 스파이널 코드부터 쭉 올라오는 게 있죠. 쭉 올라와서 고유감각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쭉 올라와서 고유감각을 전달할 때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거하고 또 라테랄 렛미스커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라테랄 렛미스커스는 스파이널 살라미 트랙을 이야기하는 거고 메디알 렛미스커스는 고유감각 쪽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감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라테랄 메둘라리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테랄입니다. 라테랄 메둘라리 신드롬입니다. 라테랄입니다. 자, 이 라테랄 메둘라리 신드롬은 뇌줄기, 뇌절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호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피카입니다. 피카 쪽에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피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가 손상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피카라서 손상당하는 쪽이 이쪽 부위가 이렇게 손상당하는 이 손상 부위가 피카가 이쪽 손상 부위입니다. 피카죠. 이 손상 부위를 보이고 있더라. 라테랄 메둘라리 이거는 피카입니다. 포스테리어 임페리얼 세레벨라 아테리 피카 전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피카 그렇죠. 자 여기 요런 손상 당합니다. 자 아까 패키지로 우리가 아까 패키지로 했던 건 뭡니까? 트리제미날 아까 패키지로 했죠. 트리제미날 패키지로 했습니다. 트리제미날 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지로 한거 STT 이야기했죠. 지금 라테랄 쪽이잖아.
그렇죠? STT 이야기를 했고, 라테랄 쪽이니까 요 이야기를 했고, 여기 손에 다리 있을 거, 아래 손에 다리, 이쪽 손에, 아래 손에 다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스티블라, 그렇죠?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 요거는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또 패키지로 하나 또 교감이 있었죠? 그렇죠? 교감신경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감신경. 요렇게. 요게 하나의 패키지죠. 패키지로 하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에서만 보여지는 게 뭐가 하나가 보여지냐면 여기에서만 하나를 보여주는 게 ambiguous입니다. ambiguous. ambiguous가 하나가 보여지죠. ambiguous가 의문의 게 하나가 보여집니다. 여기가 메둘라 쪽에서 하나가 보여지는 게 ambiguous가 라테랄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ambiguous는 삼킴과 발성의 관여하고 있어요. ambiguous입니다. 삼킴과 발성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킴과 발성의 관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손상당한 부위를 이제 이야기해보자. 손상당한 부위가 그러면 어떤 증상을 나타나느냐. 자, 엠비거스가 첫 번째 엠비거스니까 스파이널 살라미 트랙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은 반대쪽이죠. 반대쪽 페인과 템플라처 손상당하고 반대쪽 이제 입시라테랄. 두 번째는 같은 쪽에, 그렇죠? 같은 쪽에 보니까 저게 트리제미날이니까 얼굴의 감각이죠. 같은 쪽 얼굴의 감각이 손상당하고 그 다음에 베스티블라니까 또 뭐가 손상당하겠어요. 베스티블라 8번 뇌신경이 손상당하니까 버티고 어지럼증이나 니스타그무스가 생기겠죠. 니스타그무스 생길 거고 저기 엠비거스가 손상당하니까 엠비거스죠. 엠비거스가 손상당하니까 삼킴이나 연하장애가 생기겠죠. 콧줄 끼고 있습니다. 연하장애가 생기겠죠. 그 다음 아래 손에 다리가 손상되니까 아탁시아가 생기겠죠. 아탁시아가 생기겠죠. 아래 손에 다리 생기니까 아탁시아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감신경, 아까 저 교감신경 쪽, 저 손상당하니까 호너 증후군 또 생기겠죠? 호너스 신드롬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다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테랄 쪽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요렇게 해서 라테랄 메둘라리 신드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